이렇게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네요. 예, 보면. 한강 생태공원에는 그 물길이 있어요. 이 물길이 있는데, 이 한강 본류에 있는 물을 끓여서 이쪽으로 만든 물길입니다. 예, 수질 등급은 한 1, 2등급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잉어나 붕어, 가물치, 피라미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생태수로 A길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풀이 아주 완전히 우거져 있는데요. 사람 지나갈 수 있나요? 여기가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어서, 예, 자주 다니지 않은 길이어서 아주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수로인데요. 수로 A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오면 이 생태 연못에 사는 곤충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개아제비, 하루살이, 소금쟁이, 잠자리 요충, 물땡땡이, 줄무늬 물방개, 물방개, 물장군, 장구애비, 강도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그 시골에서 개천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곤충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전체가 완전히 원시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리고 이쪽 연못에 보면요. 아, 오리 소리도 조금씩 들리네. 오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리가 연못에 살고 있는데 물이 그다지 더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육안으로는 지금 물고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카메라로는 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태 A 수로길로 쭉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이 이제 수로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못을 일단 관찰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수로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조금만 더 가면 수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지금 오리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는데요.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수로 A길로 가는 길입니다. 생태 연못을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수로 A길로 가거든요. 네, 수로 A길로 가면 그물 위로 갈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원시림 같은 수풀을 지나서 수로 A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로 A길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수로 그 연못을 관찰한 다음에 수로 A길로 와서 수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아, 너무나 근사한데요. 이 연못 위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오리나 아니면 물고기들이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좋네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좀 약간 더러운 것 같은데요. 그 일반 연못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취는 나진 않고요. 그 아주 맑은 그런 시냇물은 아닌데 모여 이렇게 수렁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이 좀 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그 물에 빠지는가 봅니다. 이렇게 안전망도 해놨고요. 행여나 이제 물에 빠지면 이거 던져서 구출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심이 꽤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장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수로 A길로 계속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수로 A길의 이제 그 마지막 통로인데요. 연못을 관찰하다가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농촌에서 봤던 뭐 배짱이라든지 여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야생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를 잘 만들어 놨네요.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관찰할 수가 없지만 여기가 다 갈대습지예요. 이 나무들이 전부 갈대거든요. 지금 갈대가 이렇게 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뭐랄까요? 갈대가 되겠죠? 아주 예쁜 갈대가. 예. 자, 갈대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오면 그 색광의 기호화 식물들이라고요.
색강에 살진 않았지만 이쪽에 옮겨 심은 식물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렇게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까마중, 나팔꽃, 개망초, 토끼풀, 금낭화, 미국 쑥부쟁이, 달맞이꽃, 미국 가막사리, 금창초, 금계곡이라는 금계곡 이런 식물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되게 궁금해요.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산책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서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들을 보러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오리 못하고요. 그 생태 연못을 관찰하고 왔는데요. 이제 해오라기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데 산책로가 지금 산책로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참아야 되겠죠. 해오라기 숲은 지나가고요. 다시 우리 산책로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연못에서 나오면 이렇게 산책로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쪽은 아까 한강 본류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다른 물입니다. 이게 아마 저쪽 안양 쪽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은데요. 저쪽 그 생태 연못과 달리 이쪽은 물이 굉장히 탁하고 더럽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산책로를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전거가 다니는 길인데요. 이쪽 생태공원 그 왼쪽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건너편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색강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저게 생긴 다음부터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고 그랬습니다. 이 자전거 길을 따라서 색강다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다리가 색강다리입니다. 저희가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색강다리를 보면서 걸어왔거든요. 다시 여의모 쪽으로 가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여의모 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리를 건너와서 여의모 쪽으로 가는 길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 여의모, 그리고 방문자 센터, 문화의 다리, 버들숲,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도 생태연못이 있는데요. 이쪽 밑에 쪽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갈대 숲입니다. 지금 갈대가 지금 말라 있는 갈대가 보이죠? 올 겨울에 지금 말라붙은 건데요. 아직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갈대고요. 지금 이 갈대들을 지금 새롭게 자라는 갈대들입니다.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거 버드나무 숲이에요. 이게 버드숲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버드나무 군락지가 이쪽 뒤편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갈대숲을 지나서 이제 다시 수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여의모대 이렇게 수로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오리나 물고기 살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직접 아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오리가 자맥질하고 있네요. 저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 옆에 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한강 상류에서 그 본류에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었죠? 이쪽에서도 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물이 아주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게 아마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아까 저쪽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과 달리 굉장히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못에 물이 갇혀 있으면 굉장히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이 생태공원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그 동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폭포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한강에서 물을 끌어내려서 생태공원을 정화시키는 그런 물입니다. 여기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차갑고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차갑고 깨끗합니다. 예. 이 물로 여의도, 이 색강 생태공원은 깨끗하게 씻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색강 다리인데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색강에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그 선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버드나무 숲 단지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저쪽 위쪽에 상류 쪽에 있는 그 생태형 못은 한강 본류의 물을 끌어다 쓰고요. 이쪽에 여의 못은 지하철 5호선에서 여의도역에서 배출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곱수의 맑은 물로서 연중 수온이 11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오류와 조류 서식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이쪽으로 생태공원 구경을 마친 다음에 관리사무소로 올라가서 이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이곳을 한눈에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일명 방문자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생태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뭐 새도 관찰하고 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그리고 비디오 상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생태공원이 어떻게 생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자, 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면은 색강에서 피어나는 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시청각이 상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가 반딧불이 오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렇게 곤충 모양의 장식물들도 있고요, 냄비 받침대 같은데, 네, 뭐 갖가지 장식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고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전망대인 것 같은데요. 위층에도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망대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망대에 나오니까 생태공원이 한눈에 쫙 보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이시고요. 아, 여기 한강, 여기 생태공원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을 채집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이렇게 한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붕어, 잉어도 있지만 참깨도 있고요. 이걸 가물치라고 합니다. 피라미도 있고 모래무지, 각시붕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네요. 이쪽에 오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 무시무시한 데스라는 물고기.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갈대가 자라는 건가요? 수동식물 자라고 있는 모습. 어항이네요. 생태 어항이고요. 꽃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채집은 안 돼요. 구경만 잘 하시고요.